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 언박싱. 오늘 이야기해 주실 손님은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네. 고용허가제 사각지대 해소 어떻게 입니다. 한국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흔히 3D 업종에 일한다고 하잖아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근데 최근에는 4D라고 합니다. 거기에 데스, 죽음까지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외국 인력이 굉장히 입출국이 어렵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나 농어촌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반면에 기존 노동자들은 자유에 의해서 사업장을 옮길 수가 없어요. 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찾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옮기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원인은 고용허가제의 사각지대와 또 예. 근로감독기관의 허술한 점검 실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고용허가제에서는 예. 그 현재 지금 주거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법에 고용허가제에서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 숙소로 만든 가설물일 경우에는 숙소를 인정을 했었어요. 기존에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계약을 체결해서 노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제 언어가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계약서상에 사실 숙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런 계약서에 써져 있는 숙소나 주거 그런 내용들과 예.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갔을 때 주거시설은 대부분의 주거시설이 비닐하우스 내 이제 조립식 판넬일 경우가 많고 또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일 경우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법적 문제가 법에 규정된 것들이 사실은 사용자의 권한을 모두 주고 노동자의 권한을 굉장히 제약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더 큰 거는 이제 이동 제한이라는 것이 예. 가장 좀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그 부당한 노동 조건에 상식적이지 않은 근로계약들이 맺어지는데 이게 고용허가제는 이제 정부의 소개에 의해서만 그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취업을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노동자들이 그 부당함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항의를 하고 그 직장을 그만둘 자유가 없어요. 그게 지금 이 고용허가제의 좀 핵심적으로 나쁜 조항인 거죠. 뭐 한국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더 심각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자 관계자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일하는 업종들이 제도들이 강제 노동자 성격이 강한데 한국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심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입국할 때 3년 계약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사측의 필요에 의해서 1년 10개월 더 연장할 수 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근무처 변경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재입국하려고 해도 기존 업체의 추천이 있어야만 재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그 부당함을 감내하는 거예요. 산업 인력으로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이나 3D 업종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또 인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인식 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좀 존중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 그 산업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책들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